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답이요. 올라. 예. 저기 쳐다봐. 쳐다봐. 여기 여기 쳐다봐. 여기 여기 쳐다보면 나오는 거야. 야중에 찍어서 다 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 피해줄 나오는 거야. 웃어봐. 웃어봐 좀. 아이고. 웃어도 괜찮아, 좋아. 이런 양반은 참말로 다정하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준 데에선 감사합니다, 참말로. 아유, 그러고 생각해 주신 게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나 두 분은 금실이 얼마나 좋으신가 손이 안 떨어지네요. 어디 가려면 자빠질까면서요. 부탁드립니다. 시방은 자빠지면 죽어요. 나이가 있어서. 네. 정리차리에요. 안 자빠지게 잘 댕겨 좀. 제발. 편안하게 댕겨. 나만 따라 댕겨. 내 손잡은 게 좋아요. 완전. 아, 그런 게 좋고 말고. 아, 좋대야. 좋대야. 완전 싸우더라니시. 싸우더라니. 살림이고 뭐이고 다 하는 것이 잘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판 넘으로 만났어도 일하고 정들면 둘도 없는 인연이 되어라니. 자꾸 봐야 정들겠다 싶어서 우리도 전라도서 마시러는 길입니다. 여기 판교가 서천서도 제일로 산세가 좋다더니 동네가 그냥 산에 폭 앵겨불었어. 하나. 계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 들었어? 많이들 계시네. 골라. 예. 누라룸. 이거 할머니 거야. 왔다. 윷논이라고 한참 재미지던 참이었구만이라. 저 근데 여기는 개남. 제가 어디서 왔나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보네. 방송국에서 하드 촬영을 자주 와서요. 어, 그래요? 네. 이 마을이요? 저거, 네. 저기 방송국에서 자 촬영한 거라고. 저기, 어디가? 저기 사진. 저 사진. 여기는 KBS에서 오고. 아니요. 여기 여기서 KBS 온 놈. 네. 온 여기는 MBC에서 오고. 밤낮 이런 사람 어디 가면 저기 텔레비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일러줘야 언제인지 언제 나온다고 일러줘야 우리가 보지 어때요? 아유, 알려드려야지라. 근데 전라도서는 아직 요 동네 소문을 못 들었는디 보다 번 한 식구들 갔어니. 사촌 시수, 사촌 시동생, 저 동생. 저기는 우리 딸. 나하고 똑같잖아요, 얼굴 줘봐. 병질, 병질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뭐라고요? 아, 예. 저 얼굴 쌍둥이 같잖아요? 쌍둥이 같지? 쌍둥이 같지? 쌍둥이 같지? 몸에 닮았을 게 쌍둥이 같지? 쌍둥이 같지? 우리 우리 엄마예요, 우리 집. 아, 여기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도 아. 우리 딸 참 좋아요. 잘하고. 아이고 나 이거 잘하고. 뭐이고 잘해요. 뭐이고 잘해요. 그래서 좋아요. 아버지가 두 달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같이. 모시고 계신 아~ 있어요 지금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우리 딸도 현우지. 뭐라고요 어머니? 우리 딸도 현우라고. 아니잖아요. 아 크게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작게 하세요. 우리 딸도 현우라고. 우리도 손 한번 잡아보자. 나발요. 예. 몰라? 아니 여기 엄마 사랑해. 나도 우리 딸 사랑해. 응애매이.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어메들이 좋은 게 딸들도 뭐다 효년 같구마이라. 딸 없는 사람들 보면 샘 나갔어. 이러고 효녀 딸들이야 일가 친척들이 다 못해서 놓은 게
날마다 명절 가깝네요. 못다! 개간다! 개! 깜짝 못한다고. 누가요? 내가. 헐! 치마폭에서 꼼짝 못한다고. 헐, 쉴게요. 놀아, 놀아. 옛날에는요? 옛날이야, 큰 소리 쳤지. 우리 시동생 옛날에 대학교 나왔다고. 아, 시제 시동생인데. 친 시동생인데. 옛날에 대학교 나왔어요. 서방님, 화이팅! 화이팅! 아, 허이! 헤이차! 어버시다! 아니, 유판에는 웃음복이 터졌는데, 연양반은 정재서 혼자 일복 터졌네. 이사 온 지 석 달 된 신참인데요. 밥당번을 자청했다네요. 아, 엄마가? 잘한다! 맛있게 좀 그려봐! 김이다 최고다! 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화이팅! 아이 근데라 네 집 따님이라고 숨 마실까 했더니 전라도 딸이라네요. 해남이 친정인데 서울서 살다 요리 왔답니다. 예, 네, 잘해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처음으로 잘 못해요. 잘 봐주시는 거죠? 어른들이 뭐 싫은 소리 해도 하나 화도 안 내고 여지껏 이사 와서 화내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잘하신 게 아랫사람도 잘 따르겠지라. 충청도 읍니들 앞으로도 전라도 각시 이쁘게 봐주시오잉. 우리 부두치망을 발전을 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하여 건배! 네! 안 먹을 때 건배해낼게. 나는 집을 몰라서도 모르죠. 모셔님 나도. 어, 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디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큰일 났네. 말소리도 다 나와?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카메라 대고 인사 한번 해보시지 뭐. 그럼.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됐나? 또 이거 또? 지금 이거 시겨? 테레비또 나무남 이거? 그거 그냥 차라도 한 잔 사주고서 마시... 얘기를 하자든지 다방을 가서 얘기를 하자든지 해야지. 공짜로? 그냥 녹록길에다가 세워놓고 얘기하라는 사람이 어딨어. 암만 늙었어도 기분은 있어. 헤헤이. 아이 우리 충청도 아줌들은 농담도 점잖게 하시네. 조금만 추면 그냥 가만 본 게 어디 출타했다 오신 것 같구만이라. 저기서 차가 누구 차요? 아이 그 노란 것은 무엇이다? 입춘대길. 입춘대길. 절에서 입춘날 붙이라고. 뭐 그 전이 어른들이 이 저 입춘날은 다 써서나 그냥 아무 저 찾기도 없이 두르지 말라고 그냥 상지동나무에다 붙인 거예요. 이게 입춘대길. 이리 와봐. 이것 좀 한번 읽어봐요. 여보. 이것 좀 한번 읽어보래요. 이리 와봐 한번 당신. 나는 여기까지.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옷이다 옷이요. 오, 오. 안녕하세요, 여신. 아, 거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만세. 카메라 나온디야? 이거 이것 좀 한번 읽어보랴, 이걸. 이거 좀 보시오. 이거 좀 걱정 봐. 태세, 을미년, 정추, 월, 신해, 일, 갑오시, 입춘대길, 자손, 만세, 영. 신의 일이라는 것은 그 저 입춘 일이 신의 일지냐? 신의 일지냐? 이게 참 우리 영감 똑똑하지? 우리 영감 똑똑하시다고? 방송에도 다 나갈만 하다고? 입춘의 시가. 사부님께서 이제 서당 선생님도 하시고 다 그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잘 살고 그랬은 게. 아, 어르신 집안이? 그럼. 대대로 요 동네 토백이로 선영을 지키고 계신디요. 아이 글씨 어르신이 몇 해 전에 폐암으로다가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다네요. 병원이 가서 우리도 다시
14년도에 두 달 가서 들어왔었고, 13년도에 두 달 있었고, 이번을 두 달씩 4개월 했어. 그만해요, 인자. 그만하고 가요, 인자. 그만. 해다 갔어. 서. 그만하고 오라고, 이거 집이. 야, 알았지요. 방에만 있기 답답하다고 저라고 일을 만드신다네요. 그렇게 하지면 또 애가 터지제라. 어쨌거나 아줌이 병수말 어신이라고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겠소. 아픈 사람이 더 고생이지 뭐 나야도 뭐 고생이요. 아픈 사람이 더 고통스럽지 나야 뭐 안 아프고 있는 것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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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아이고 일 다 하고 오셨어요? 다 안 해요. 그만할 테요. 어려워서 못 하셔요. 못 하셔. 어려워서. 아이고. 아 그렇게 조금만 하지 뭐들 그냥 무력에 해요. 야 일을 내 몸 생각해서 조금만 해야지. 내하고 그러고 누웠다가 내하고 그래야지. 평상 든든한 기둥 같은 서방님이 아프신 게 말도 못하게 짠하답니다. 오남매 자석들 다 커서 이제 고생길 끝난갑다 했는디 몸이 편찮으셔 분께 속상하제라. 아이 아버지는 애들 몇 개 살리느냐고 3시만 지나서 나가셔서 나갔어 일하러. 3시? 3시요. 그전에 저 소전이 댕기느냐고 2시면은 일어나서 나 다 은산까지 걸어 댕기고 여기서.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지. 뭘로 그렇게 고생하셨대요? 많이 고생했지. 옛날에 삼배였대. 저 뭐야 한산못이 있지. 여기는 한산못이는 아니야. 한산못이 받으면 여기가 굵지. 못이 오고 고생 많이 했지. 네. 효자 자석 열보다 부부가 낫다더니 참말로 소 갈아주는 사람은 서방님 밖에 없네요. 이 자식 아마 좋다게도 영감만 허겄어? 내가 뭐라도 영감님은 뭐 나오라면 바로 오시지만 자식은 소용없어. 질불리불로 하라고 그러지. 촌수가 없이 한눈대기로 그냥 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촌수가 있어서 일촌이잖아. 자식은 그렇지만 무촌이잖아요. 부부가는 촌수가 없이 사는 동안은. 아짐이 그러고 한몸같이 생각하신 게 어르신도 차차 좋아지실 거입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예. 어머니, 말씀하셔. 네, 안녕하세요. 걸음이 빠르시네. 빨리 왔다가 빨리 가려고. 이 부지런한 발로 이날 평상을 종종 걸음치고 사셨을 거인디 안직도 못 다한 일이 그러고 마네라니. 저태서 말이나 몇 마디 거들랍니다잉. 텔레비전 남도 촬영 그, 그런 거 하면 나오더만 뭐. 오. 남도. 남도. 아유. 지오그래피? 예, 뭐 그런 나오더라고. 저 거기서 나왔는데. 전라도서, 예, 전라도서 많이 나오더만. 오. 전라도 말하는 거 그 했잖니요. 저도 저 고향이 전라도요. 어. 근데 신기해서. 어디세요? 벌교. 와마 벌교떡이구만이라. 아니 보성 벌교서 어쩌다가 여기 서천까지 한 시집을 오셨을까이? 무슨 사연이요? 임차자 사랑차자 여기까지 왔겠지. 영감님은 어디가 있어요? 저 먼 끝에 가셨어. 먼 곳에 가셨어.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몰라요. 가고 싶은 데 가겠지. 술을 많이 잡았고. 술을 많이 잡았고. 헤헤 어쩌스까이. 친정이 가깝기를 얻까 어디 의지할지 않나 없이
혼자 자석들 됐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게라 아금매이. 아이고 말할 것도 없어. 사는 것은 고상스러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시집와갖고 겹바닥에 저배 잡고 너무 품팔고 해서 애들 돈 받으시 없게 공부라고 할게 해놨지. 이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좀 생활력이 강하더만. 통계. 그러고 전라도 뚝심으로 아들, 딸, 남매 야무지게 키워갖고 시집장계 보내놔서 이제 한시름 나왔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먹어. 또 줘? 아무도 드셔. 잘 먹어. 잘 먹는 게 이쁘네. 싸구려빵이라도. 맛있는데요. 싸구려빵이 어디 있어요? 네, 싸구려빵이지. 어머니가 주신 게 제일 고급빵이지. 얼른 먹어. 먹고 이놈 마시고. 정신없이 살 때에는 언제 고향 생각할 새도 없었는데요. 나이가 든 게 가봐야 지달려준 사람도 없는 친정이 무장 그립답니다. 아 이거 다 묻었어. 이거 뭐야. 아이고. 어머니 들어요. 하지 마요. 어이, 들어. 뭐 들어? 여기 집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벗어서 탁탁 해서 뚫고 가. 아주. 나 오늘 아주 그냥 어머니한테 대접받고 가네. 아니 남한테 잘하면 내가 잘하면 놈도 잘하고 복이 돌아오지. 그럼 향기 마음 착하게 먹고 남을 중요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베풀어가면서 살아야 마음이 편해. 남을 미워하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 고생하셨어. 고생하시고 잘 가시고 항상 차 조심하고. 예. 건강하게 잘 계셔. 예. 예. 또 뵐게요 어머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갑니다. 조심하세요. 예. 예. 고생하세요 어머니. 그 다음에는 아짐 친정 동네로 마실 갈란 게 남도 지오그래피 잘 보고 계시오잉. 정들면 부부가 한 핏줄인 자석보다도 좋다지요. 또 정들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아닙니까? 아짐들 덕분에 사람 사는 정이 요런 것이구나 깨닫고 갑니다. 저 정 때문에라도 충청도로 또 마시러 올랍니다. 그때까지 잘들 계셔잉.